지훈이를 아침을 먹여서 보내려고 닭가슴살 좀 곰국에 해서 먹으면 따뜻하니 곰탕처럼 괜찮더라고. 따뜻하니. 앉아 이리 앉아. 위에. 아, 아침 또 이거 좋지. 이거 해보고 싶었지? 응, 이거. 아침에.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요, 선생님. 응?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엄청 춥지도 않아요, 선생님. 그러게, 생각보다. 불 앞에서. 선생님. 또 이게 되게 좋아. 응. 야, 이런 데를 이 시간에 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왔다고 생각해봐. 난 너무 못해봤거든, 우리 집사람이랑. 지금 하려고 애를 쓰는데 또 그것도 녹록지도 않아. 시간 나면 너의 아버님하고 둘이 여행 가는 거는 아마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어. 너하고 단둘이 이렇게. 우리 딸들이 커서 빈이나 유리가. 아빠 한 3일 쉬어요? 왜 그럼? 우리 여행 가요. 그러면 와, 그건 뭐 잠 안 자고도 가지. 진짜로. 뭐 추진해 봐야겠다. 언제 아빠가 이제 다 큰 딸하고 그렇게 여행 다녀보겠어. 그럼 너는 아빠하고 많이 좀 어울려줘? 같이 술 한 잔씩도 하고. 그러니까 대화 돼? 사실은 사이가 그렇게 대화가 살가운 딸은 아니었어요. 첫째 언니가 더 그랬고, 저는 연습생 하면서 혼자 서울 와 있고, 아빠 보면 약간 나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무뚝뚝한데, 지금도 무뚝뚝하긴 한데, 데뷔하면서 혼자 소갈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아버지는 어찌됐건 간에 알려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너무 힘들 때 저를 너의 아빠가? 마음이 뭔지 알아 라고 토닥여 주시는 게 엄마와는 또 다르더라고요. 네. 아빠가 진짜 가장으로서 정말 힘들었겠구나를 아예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아주 조금씩 아빠 진짜 고생했네 그런 느낌을 조금씩 받아. 엄마 잘 잤어? 재밌게 하고 있어, 아빠. 아빠, 성동일 선배님이 아빠랑 여행 가는 거 추천하셨어. 딸이 아빠한테 여행 가자고 얘기하는 게 엄청 선물일 거라고. 진짜? 알겠어. 그러니까 아빠랑 고기 구워 먹으러 한번 갈게. 알겠어, 사랑해. 넌 자고 일어나도 레인이다. 응? 멋진걸, 지훈아. 오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앉아, 지훈아. 와, 진짜. 맛있어? 지훈아, 후회 없다. 나 진짜 추천한다. 가슴살에 따뜻하게 국물 위주로 너를 어떻게 그냥 보내겠니, 아우야. 아, 내가 집에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진짜. 아침에 되게 든든하겠다, 저거. 자, 일단 국물 먹어봐, 지훈아. 거의 뭐 비주얼이 그 토종 삼계탕 느낌. 아침 수프다 생각하고 따뜻하니. 국물로도 좋아. 그냥 꽁꽁 따뜻하니 한 그릇.
그치? 그리고 국물 먹으면 닭곰탕이야. 아. 아. 잘 잤어? 네, 이러셨습니까? 막둥이 잘 잤어? 예. 야, 그래 또 지훈이 형 간다고 마중 나왔네. 자, 지훈이 가야 돼. 형 잘 먹었어요. 간다. 촬영장에서 봐. 네, 오빠. 촬영장에서 보고. 네. 멀리 안 나간다. 나 대문까지 가려면 확장 가야 돼.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대문 딱 여기잖아. 야, 그렇지. 네. 못 나가. 네. 여기까지. 희원이 신경 쓰지 마. 자, 먼저 가. 안녕. 오빠 가세요. 잘 가. 네, 형. 갈게요. 조심히 가세요. 야, 7시 5분에 간다. 또 와. 그 반대쪽 갈비 들고 와. 네. 또 올게요, 형. 와, 가자마자 또 일하네. 아. 광고인데 가야지. 나도 이 시간에 광고 때문에 그냥 가버렸으면 좋겠다. 맞잖아. 아휴, 야속한 놈. 진짜 훅단하네. 이 음악 하나 틀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거. 요즘 꽂힌 노래. 아침마다 듣는 노래. 아, 진짜? 활기차게 시작해보고 싶을 때. 아. 오, 이 리듬 좀 타네. 오, 야, 목소리 리듬 잘 타는데? 오, 해 뜬다. 밝아진다. 이런 거 해보고 싶었지. 해 뜨는 거 보고 싶었어요. 나는 이 시간대가 항상 일어나잖아, 일찍.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이 시간대가 제일 좋아. 일어나셨네. 오빠 안녕, 주무셨어요? 주무셨습니까? 네. 벌써 곰국에 닭가슴살 다 아침 먹여서 그래서 보냈어. 에휴, 가는데 얘기도 못했네. 나 깨야지. 실례하겠습니다. 정말 씨. 이걸 깎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칼이 너무 큰데. 아침 과일 좋지. 과일을 진짜 못 깎아요. 야, 이 막둥이의 또 아름다운 커피. 야, 나도 깨우지, 지훈이 가는 거. 우리는 절대 안 깨우잖아. 어휴, 그래도 지훈이 가는데. 전화를 해, 이따가. 앉아, 야, 커피 마시자. 요거. 요거 아주. 이제 좀 떠질라 그래. 아, 우리 결혼했어요? 우리 이거 먹고
정신을 좀 바짝 나게 약수터 가자, 약수터. 막둥아, 아침 건강 약수터. 탄산수로 밥을 지으면 이게 철분이 많고 해서 밥이 그렇게 찰지고 좋다네. 와우. 영양식을 좀 해서 내가 또 한번 밥을 지어보려구나. 슬슬 출발을 하자. 여기 네. 차로 약수터가 3분 걸린대, 3분. 뭐 가지고? 약수통? 갈게요. 네. 탄산수로 밥하면 녹색 되는 거 아니에요? 해가 들어오니까 또 확 달라지네. 좋은데요? 와우, 너무 좋은데요? 형, 이 길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이뻐. 네. 여기가 너무 이뻐. 시원한 약수물을 먹고. 맞아, 진짜 이쁜 거. 난 처음이야, 이 시간 약수터. 선배님, 저도요. 저도. 희원이는 무조건이고. 아니, 형, 태어나서? 형, 나는 어렸을 때는 매일 갔어요. 아, 그 집 동네 거기? 네, 네. 오. 왜 반응들이다. 네, 어렸을 때는 진짜 매일 갔어요, 매일. 커서 밝혀진 거지만 약수가 아니었다는 거. 원래는 먹어서 안 돼. 진짜로. 그거 먹고 20몇 년을 자랐으니. 나중에 밝혀졌어요, 한 20년 뒤에. 자, 여기입니다. 자, 약수터. 감사합니다. 야, 새소리 봐. 이제 좀 냄새 난다, 산 냄새. 냄새. 너무 좋다, 진짜. 야, 좋다, 아침, 진짜. 야. 기분 좋다. 맨날 약수터에서 물 떠가지고 그걸로 밥 하면은 엄마가 되게 좋아했는데. 아, 언니가? 네. 그 약수물 먹으면 좋다고 막. 그래. 서로 먹으려고 그러고. 싸워서 줄 섰어. 근데 약수가 보통 이렇게 그 뭐라 그래? 그 뭐 약간 깡꾸난 돌 막 이런 거 많은 거. 황암? 거기로 물이 쫙 흐르면서 미네랄을 흡수하고 그건 물 걸러지고 뭐 이래가지고 쫙 이게 약수잖아. 너 이거 팔로 다니는 출판 사원 같아. 형 근데 이거 완전 증산이네. 아니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 산보지. 아닌데 이렇게 운동하면 좋죠, 뭐. 맞아요. 건전하다, 진짜 오늘 아침. 건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렇지. 야, 완전 예술이다. 와, 여기 숲 좋네. 이쁘다, 나무. 아우. 기가 막히다. 와. 이건가? 응? 이건가 봐요, 선배님. 저기 있다. 삼봉 약수. 저기 있다. 와, 천연기념물. 오. 위장병? 위장병. 너 위장병 있어? 어? 살짝 있어요. 스트레스 받거든. 오. 이거다. 저 뚜껑을 열어보다. 뚜껑이 있네. 우와. 와.
자, 바가지 하나씩 받으시고 애껴 드세요. 네. 네? 물 낭비하면 안 됩니다. 아, 이게 야, 바닥에 이거 와 철분 성분 때문에 붉은색 띠는 거 봐. 아, 진짜요? 우와, 우와. 그러니까 약간 살짝 갈색깔. 야. 일단 제일 센 거 한번 먹어볼까? 그게 제일 센 거예요? 어. 야. 근데 이거 봐요. 이거 탄산 있어요, 선배님. 이거 탄산. 자. 이거 신기하다. 이쪽이 제일 세다고. 왼쪽이 제일 세다고 나와요. 아. 와. 사이다 탄 맛. 진짜요? 먹어봐. 무서운데? 됐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마셔야 돼. 먹어봐. 무서워. 어. 근데 이거 봐요. 이거 탈산 있거든요. 그래, 이거 팔려. 우와. 무서워. 와, 근데 탄산 진짜 근데 되게 신기하지? 세다. 응. 진짜 특이하다. 특이하지요? 응. 완전. 되게 신기하지? 차이가 많이 난다. 무서워. 아, 이건 원래 안돼, 세대. 여기 형 카드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두 개 했어? 네, 세 이건 이번 셋 다섯 끝. 끝이 아니지, 이거 카드 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다섯. 아니야, 아니야. 다섯. 아니 밥 지을 만큼만 가져가면 돼. 아니야 아니야. 그래. 아니 다섯 번씩만 하면 되지 않을까? 여섯 개? 그럼 많이 써야겠다. 지금 두 개 했어? 네. 자 그만해. 자 너 한 바가지 넣었어? 야. 넣었어요. 이걸로 형 밥 하는 거예요?